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지금 다육이를 영상을 보시고 한번 키워볼까 고민하시는 초보맘님들 오늘 집중 모드입니다. 자, 이 아이는 제가 한 4년 넘은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그 정도. 그때는 어마무시하게 가격대가 나갔죠. 자, 제가 이 영상 아이들을 핑클루비, 벤바디스, 블루드래곤, 샤포테. 제가 키워서 까칠하지 않고 그냥 오롯이 그냥 예쁘게 잘 크는 아이들 오늘 10가지를 모았습니다. 가격이요, 파격 혜택입니다. 수량이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맞아요. 요 아이들. 제가 여러 가지로 다 키워놓은 아이들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선발대회에서 1, 2, 3, 4등까지 뽑혀왔지만 자 제가 하나씩 가격까지 공개합니다. 50% 할인요? 합니다. 자 화이트 샴페인 저도 굉장히 묵은 아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기 피멍 들었다고 해서 막 15만 원씩 주고 샀던 아이. 이 아이는 10cm 포트이고 가격은 12,000원. 아우 잠깐 기다려 보세요. 자 먼저 공개해요. 이 아이 10가지를 제가 정말로 시작하시는 시장 맘님들이 그냥 잘 키울 수 있는 아이들 10가지 선별 50% 혜택 보셨잖아요. 자, 맵이나 금. 금 중에서도 그냥 그저 무탈하게 잘 크는 아이. 그리고 얼마예요? 맨발 10,000원. 저희 매장에 현재 판매하고 영상이 꾸준히 올라갔던 아이들. 벤바디스 10,000원. 아까 보셨죠? 얼만큼? 벤바디스는 적심 안 하셔도 자연군생이 그저 잘 됩니다. 자, 핑클루비. 제가 지난번에 짧은 영상으로 핑클루비 소개했더니 많은 분이 구매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요 샤포테 군생. 2두 혹은 3두. 머릿수가 많아질수록 로제트 크기가 머리 얼굴 크기가 작아지는 건 아시죠? 2두짜리는 더 크겠죠? 자, 그리고 또 스파이시. 아유, 제가 적심했어요. 사포테 요 스파이시 파인노즈 이런 아이들은 전부 다 제가 적심한 아이들입니다. 자, 굳혀보셔요. 아, 제가 짧은 영상에 엊그저께 보여드렸죠? 지난 영상에. 자, 그다음에 랑콤이요. 아이고,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랑콤 훅 구매하시고 하셨던 아이. 자, 블루드래곤요. 세상에. 제가 20년도 정도에는 자, 얼마 요 정도. 딱 자른 요 정도 아가를 얼마 했어요? 4만 5천 원에 구매 2개 했습니다. 9만 원. 지금 얼마예요? 8천 원에 매장에서 판매합니다. 자, 미국 레드마리아는 제가 중품 정도를 꾸준히 소개합니다. 10,000원. 오, 사냐고요? 한 개씩? 아니, 기다려봐요. 자, 파인노즈. 2두 혹은 3두인데, 맞아요. 2두, 3두. 두수가 많아지면 로제 크기가 다릅니다. 자, 제가 총정을. 자, 요렇게 해서 10가지를 보내드리는데 딱 10만 2천 원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계산할 줄 몰랐는데. 그리고 택배비 50% 할인합니다. 5만 원 결제하시면, 물론 택배비는 제가 물죠. 선물은 아니잖아요. 어머, 쑥쑥이를 준다고? 이제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시면 가장 궁금한 게이 애기를 흙을 털어서 어떤 흙에 심어야 잘 키워?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자, 짠짠짠. 다육이 전용토. 쑥쑥이라고 불러줍니다. 예, 제가 쑥쑥이 엄마예요. 자, 쑥쑥이. 다육식물, 리톱스 코노. 아이, 리톱스 코노는 여기에 조금 더 추가해야 합니다. 요렇게 해서 제가 그 다른 채널 약초도시농부 사장님이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제가 할머니이다 보니 할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런 것도 그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영상을 찍고 올리고 문자 받아서 택배를 발송하는데 너무 친절한 영자씨만큼 금자씨인가요? 너무 친절한 땡땡만큼 저한테 이렇게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거를 드리겠다는 자 2kg를 드리는데 판매는 5,000원 합니다. 자, 10kg는 혹시 구매코저 하시면 2만 원의 택배비는
구독자님이 내는 거예요. 예. 흙값은 구독자님이 차비 내는 겁니다. 아이고, 차를 5번 갈아타는데 내가 완성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구독자님들, 자, 시장맘님들이 어떤 걸 골라야 죽지 않고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이시잖아요. 제가 키워본 바로 무탈하게 베란다에서, 특히 베란다에서 잘클수 있는 아이들 선별해서 10종을 드리는데 50% 할인을 하고 그리고 선물로는 제가 쑥쑥이는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선물 잘안 하죠. 아, 화분삼은 드리죠. 6만 원 이상 사셔야 2kg 드립니다. 6만 원 이상. 그런데 구독자님, 다육이를 구매했을 때 쑥쑥이를 단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 왜 이런 행사를 하는지는 제가 맞아요. 한 달에서 2달 사이 정도는 이화랜드에서 행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네. 예. 많은 구독자님들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많은 구독자님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구매해 주셔서 감사로 제가 그 날이 되는 그날까지 할 예정입니다. 예, 눈치 빠르신 분은 채셨나요? 예, 50% 시장맘님들이 고르기 어려운 다육이 골라드리고 그 다육이를 50% 할인하고 택배비는 제가 쏘고 다육이 전용 또 쑥쑥이는 공짜로 드립니다. 얼마나 좋은 혜택이에요? 단 아쉬운 점은 같은 품목이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늦게 주문하시면 한두 품목 정도는 품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잘 만들었냐면 제 다육이를 보시면 아세요. 요 아이들이 지금 제가 수년 동안 키운 아이들이잖아요. 요렇게 잘 키우는 데는 뭐가 있어요? 쑥쑥이가 좋아서. 자, 쑥쑥이는 얼마나 잘 만드는지는 제가 소문내지 않습니다. 누가 써보신 분들이 소문을 내주셔서, 써보신 분들이 소문내서 판매하게 된 쑥쑥이 영상 이어가겠어요. 자, 수량은 한정입니다. 시장맘님들 고르지 마세요. 다 보내드립니다.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화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나나나나나나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이거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지요?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10kg는 2만 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포린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쓸 요렇게 소립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대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호린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 만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다, 저처럼 단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만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립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 번만 더 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뭐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불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 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